옆에 송민 배우 놓고 하람 배우 놓고 같이 써보자. 유일한 액터 TV. 네, 안녕하세요. 유일한 액터 TV 배우 유일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미나람입니다. 이제 거의 그 2MC 체계로 가는 느낌이에요. 아, 네, 촘촘 맞아 떨어지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람 씨 어떻게 요즘 뭐 인도 이제 뮤직비디오도 보고 네. 인도에 관심이 더 많아졌죠? 아, 인도의 매력이 약간 빠진 느낌이에요. 우리 그냥 인도로 진출을 하자고. 아, 너무 좋아요. 인도에 보면은 이렇게 눈, 코, 이 크고 우리 같은 얼굴들이 인도에서 조금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 우리 가면 좋겠다, 진짜. 가면 좋겠다. 저 좀 써주세요. 불러주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은요, 인도 최고의 영화 KGF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2가 개봉을 했거든요, 인도에. 지금 난리가 났어, 2가. 원이 난리가 나고 투가 난리가 났는데, 심지어 투는요, 완성된 게 몇 년 전에 완성이 됐는데, 개봉을 못한 거지,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서. 아.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두 배의 제작비를 줄 테니까 넷플릭스로 팔아라. 하지만 우리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인도 국민들과 극장에서 신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넷플릭스 안 팔았어. 아, 그리고 그 사이에 돈을 못 번 스태프들이, 이 주인공 스태프들에게 돈도, 페이도, 용돈도 주고, 니네 기다리느라고 지금 돈도 없고 그러지. 주인공이 화끈하지. 정말이다. 그런 인도예요. 그런 KGF를 먼저 1의 중요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KGF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고고고! 자, 이게 액션씬. 이제 주인공. 잡힌 거야. 루키아 주인공. 루키아 잡혔는데 일부러 다 모으려고 얘네들 한꺼번에 없애려고. 아, 루키가? 일부러 잡힌 거야, 그다. 아. बचपन में ही बॉम्बे आ गया था, सीधा भट्टी में चुरा दिया गया। इधर एक गलियों में दो वक्त की रोटी मांगी तो मार मिली, सोने के लिए जगह मांगी तो पीटा गया। लेकिन बॉम्बे को ये नहीं पता था कि भट्टी पर जो गिरा था वो लोहा था। वो उसे पिघला पिघला के पीट पीट के खंजर बना रही थी और खंजर खाली काटता है। Oh!
무섭겠다 진짜. 시원시원하지 진짜. 오. 내가 그 아들이었거든 아까. 계속 얘만 안 건드리고 있는 거야. 돌아가고 있어, 무서워서. 다들 지금 투를 봐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아직 한국에서는 입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예고편만 보고 있거든요. 그 예고편 트레일러를 다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바로 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어요 느낌? 아니, 딱 뭔가 인도 영화는 주인공이 영웅이면 딱 영웅인 게 그러니까 확실하지. 속이 너무 시원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응. 사이다 영화라는 표현을 써 보니까 진짜. 맞아. 그래서 한국 영화는 꼭 이렇게 다 힘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니까. 이런 느낌이면은 인도 영화 그냥 처음부터 이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원한 얼음든 사이다를 꿀꺽꿀꺽 마시는 맞아, 느낌. 맞아. 아, 그러니까 영웅이면 딱 영웅인 거지.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그 2, 자 챕터 2 KGF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 영상 고고고. KGF 네 가루가 고 말네 게 바 क्या हुआ? 아 पढ़ेंगे. 홈즈 리기 후의 이야기. 스케일 봐. 시야가 있으면 힘 내기. 아들아니 뭐라나 해. 또 필수 꿈이 막히기. 내가 빈 no more tolerance. 와. 내 파스피 하게 해. 그 야네.
मेरे दुश्मन झेल सके ऐसी तलवार नहीं। बिजनेस करेंगे। ऑफर क्लोजेस सून। अच्छा ठीक है, अभी तू सो जा, कल सुबह जाकर ले आना।원도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원의 일부 장면이었어. 네네. 이제 원의 그런 이 액션과 투도 저희가 한번 초청을 또 할 겁니다. 저희가 또 입수가 되면 또 볼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는 아니야. 약간 이것도 약간 시대극이긴 한데 느낌이 어땠어요? 너무 일단 스케일이 장난 아니고 기대돼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김소은 배우는 원의 그걸 봤거든요. 시라고 섹스피어 시 같다는 표현을 쓰고 왔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 로키! 로키! 멋있어, 멋있어. 자, 그럼 우리 또, 우리 하람 배우도 또 투 하면 와요. 아, 네. 네. 그럼 옆에 송민 배우 놓고 하람 배우 놓고 같이 써보자.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그럼 보통 인도에서 네. 영화가 나오면은 한국에 오는 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게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이제 뭐 아마존 뭐 그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데 점점 아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 예상인데 조만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서도 인도 영화의 붐이 불 겁니다. 진짜? 전 충분히 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몰라서 안 보는 거지. 맞아요. 보면 매력에 빠지게 된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 또 우리 하람 배우랑 또 좋은 영화를, 좋은 뮤직비디오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하고요. 또 우리 다음에 또 볼게요. 네, 우리 마저 한마디 해요, 우리 팬들에게.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